고속도로 휴게소가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들러야 할 곳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변신 인증도장 꽝꽝꽝 찍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소개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칠곡 휴게소. 경부고속도로의 많고 많은 휴게소 가운데에서도 이용객 많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여기 밥이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들르시더라고요. 맞아요. 아시네요. 네. 그런데 특히나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는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칠곡 휴게소의 핫한 신메뉴, 닭강정인데요. 닭강정은 좀 흔하긴 한데 여기 특별한가 봐요. 맞아요. 바삭하고 달콤하게 장거리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별미입니다. 바삭하고 입안에 탁 안기고 진짜 맛있네요. 여기. 오, 휴게소에서 먹는 이 간식은 또 다른 맛이잖아요. 그쵸? 알겠지. 그럼. 예. 아 이거 요 휴게소에 와서 이거 한 점 먹는 맛이 얼만데. 아. 그런 재미는 먹어보지 않으면 몰라. 그쵸. 맥주 없어서 그게 좀 아쉽네. 아, 휴게소라 갖고 그쵸. 예. 좀 저번 달이 조금 성수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평균 한 5-60만 원 정도. 평균 5-60만 원. 하루에? 하루 계산이 되시죠? 계산 그렇게 할게요. 알았어. 우리 다 모른 척 할게요. 네,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손님을 일부러 조금 모이게끔 몰려 있으면 더 이렇게 손님 오잖아요. 아, 네. 저기 맛있나 보다 하고 조금 천천히 들이대고 있어요. 네. 사람이 조금 줄을 섰다 그러면 네, 빨리 하다가도 천천히 약간 좀 기다리세요. 바빠서. 아니 원래는 이제 바로 나가는데 네. 괜히 금방 한 거 드릴게요 하면서 2분만 조금 기다리시라 하면 이제 더 맛있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점도 좀 얹어 드리고 시간에 시간에 아니 한 달 조금인데 이런 노하우가 또 생겼네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이 매장은 지난달에 문을 열었다는데요. 이 젊디 젊은 주인장이 영업 한 달 남짓에 심상찮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곳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청년 창업 매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이 청년 창업 매장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럼요. 떡도 들어있어요. 네. 와. 이 아이들 좋아하죠?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아직 씹지도 않았어요. 많이? 친정이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여기 닭강정 매콤한 맛이랑 순한 맛도 다 먹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우와! 아니 많이 드셔봤구나. 네네. 오늘 게 왜 맛있을까? 누나가 줘서 맛있어? 이야 역시 센스쟁이! 방송을 알죠? 청년 창업 매장 덕분에 남녀 구별 없고 노소 구별 없이 유동인구 확보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의 영업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게 된 주인장. 이대로라면 더 큰 꿈을 위한 사업 미청까지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입점한 청년 창업 매장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면서 창업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원래 밖에서 이제 여기도 어느 일정 기간이 있으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또 새로운 청년 창업자들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동안 열심히 해서 열심히 벌어서 밖에서 이제 제 개인 가게 내는 게 그냥 목표예요. 난 할 수 있다. 화이팅. 정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선을 돌려 같은 휴게소의 또 다른 매장입니다. 단출했던 청년 창업 매장과는 조금 다르게 의류부터 생활소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매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따로 또 같이. 지역 내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들을 모아 일정 기간 동안 함께 판매하는 곳입니다. 종류가 다양하네요. 여기 있는 제품들이 다 그런 사회적 기업에? 네,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예. 이게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업체들이 함께 들어와서 팝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취약계층, 그리고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곳을 얻지를 못할 모든 분들에게 문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 근로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예쁜 제품, 그리고 착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먹을거리가 전부라는 건 옛말. 이젠 달라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특히나 이윤보다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기업을 만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졸음 쫓아내고 허기집에 달래던 휴게소에 찾아가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긴 셈입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이지만 예. 아, 예쁘네요. 그리고 예.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어떤 곳인지 인식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들이 판로 개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칠곡국에서 입점한 게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4개 업체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에서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구나 하는 것을 모든 주민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장소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군위 휴게소입니다. 요즘 휴게소 음식이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여기에 화룡점정, 군침 돌게 하는 별미가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찬바람 돌기 시작하는 이 무렵, 경북 북부 지역에서 즐겨 먹는 배추전입니다. 경상도 대표적 향토 음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못 먹어봤어요. 진짜 맛? 와, 셰프님이 구워주는 배추전의 맛은 어떨까요? 꼭 먹어봐야겠어요. 네. 저기를 한번 담배 가죠. 아마 드셔보시면은 네. 엄청 맛있을 겁니다. 아하, 제가 이래봬도 전 박사거든요. 원래 제가 손으로 찢어드린데 네.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저는 손으로 와.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 이 배추 어디서 왔어요? 왜 이렇게 달아요? 담백해요. 맞아요. 지금 궁금해요. 계절적으로 배추가 맛있는 철이고 저희가 또 간을 적당히 잘 해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본인께서 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예. 감동을 좋습니까? 받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응이 지금 너무 좋은데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지역 내 고속도로 휴게소 일부에서 제철 식재료로 만든 전을 가을 시즌 메뉴로 내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인기 폭발. 고객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10월 한 달로 한정돼 있던 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사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예. 이렇게 공짜로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빨리 가봐야겠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기름 냄새와 함께 배추전 맛이 어떻습니까? 아, 씹는 맛이 참 아삭하고 좋은데요. 그 먹어본 사람만 알죠. 저 식감을. 장사를 못 듣네요. 그러네요. 네. 요리사님이 직접 해주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더 아삭하고 고소한 이 맛있네요. 아하, 와이프가 한 것보다 더 맛있다. 집사람 했는 것도 더 맛있고. 요즘마다 요즘 앱이 많이 좋아져서 어디 가면은 뭐가 맛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 가서 그렇게 먹는 재미도 쏠쏠하겠죠. 이 미식가들이 이제는 휴게소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철 음식은 보약과 한 가지라는데 지역 내 신선한 배추로 부쳐낸 전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맛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객들의 만족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휴게소 안에서 배추를 먹으니까 좀 색다르고요. 네. 느낌이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에서 직접 구워주시니까는 진짜 뭐 맛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이 온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예. 그렇죠. 뭐 막걸리도 생각난다. 어머, 큰일 나죠. 운전해야 됩니다. 야, 이렇게 맛있는 배추전을 이 군내 휴게소만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휴게소도 좀 이런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천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돈백이 전을 나오고 있고요. 돈백이 전. 예, 예. 돈백이 전. 그다음에 네. 경사 휴게소에서는 연근 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은 뭐 중앙고속도로를 타지 않아도 다른 쪽 휴게소를 가도 충분히 맛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라,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고객들이 남긴 음식을 관찰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대충이 아니라 반찬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고 기록까지 하는 모습인데요. 식사 전도 아니고 자칫 지저분할 수 있는 잔반을 이렇게나 열심히 살피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다
사드신 음식을 보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체크 중이세요? 아, 예. 고객님이 무슨 반찬을 좋아하시는지, 뭐 메뉴가 또 어떤 걸 많이 남기시는지 이런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잔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분석이. 뭐 휴게소에서 잔반 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저희가 이제 고객님 취향을 알고 나면은 저희가 반찬이나 뭘 잘 드시는지 또 뭐 주 메뉴에서 고객님이 남기는 게 얼마나 남기는가 확인을 하면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고객 선호도도 할 수 있고 0%, 25% 이렇게 해서 남는 걸 하나하나씩 진짜 체크하고 계시거든요. 와, 주로 네. 이제 금방 한 나물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예. 한 37%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른바 잔반 모니터링은 지난 5월에 처음 시행된 제도인데요. 덕분에 고객들 취향에 맞춘 메뉴는 메뉴대로 개발하면서 환경은 환경대로 살리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는 맛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매장과 팝업스토어 등 사회적 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꼭 한 번은 둘러주세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공공성이라는 옷을 입으면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